도서관 산비둘기. 탐나 도서관엔 새들조차 시를 안다. 산책로 나뭇가지에 수리 없이 내려앉아 시창작 강의실 근처 도광하고 있었다. 가끔씩 시 속에 들어와 시인처럼 우는 저새. 어제 배운 은유법에 시 한 줄을 외고와서 소나무 어깨 너머로 해종이를 읊누나. 산에서 시인을 만나 시인 따라 내려온 새. 시인의 울음소리를 꾹꾹 참고 울던 새가 어느새 은유를 익혀 서정시를 읊는데 구구구 산비둘긴 정형시를 쓴다더라. 삼사삼사 삼오사삼 우리 시조를 쓴다더라. 김소월 진달래꽃에다 한 음보를 보태며. 슬픔이든 절망이든 창작 강좌에는 대체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주 2회 150분짜리 강좌 마무리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매시간 수강생과 필자 사이에는 A4 용지 석장 분량의 새로운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이곳저곳 글쓰기 또는 문예창작 이론서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쪽 내용의 인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들을 피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창작 강좌에는 참고 문헌이나 기초자료가 없이 말 그대로 책에 없는 내용만으로 엮었던 것입니다. 농사꾼이 바탕에는 일찍 일어나야 하는 새벽 정신이 있습니다. 글쓰기, 특히 창작이란 나와 또 다른 세계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글농사를 지으려는 이들에게도 어떤 바탕부터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과 기교를 배운다 해도 글쓰는 이의 내면 변화 없이는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탐나 도서관 주변에는 울창한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그 소나무 사이사이에 말구슬나무나 산딸나무 등이 공존하면서 꽃과 열매로 새들에게 꿀과 열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중 산비둘기 녀석은 내가 강의하고 있는 강의실 창밖 소나무에 앉아 하루도 빠짐없이 내 강의를 토광하고 있었습니다. 올 숲에 들면 또 하나 어느 젊은 파괴승이 돌계단에다 목탁 던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중이 되려고 암자를 찾았다가 속세가 너무 그리워 목탁을 돌계단에 던지고 속세로 돌아오려는 젊은 비구승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우월 숲의 소리입니다. 암자를 빠져나가 보름째 연락이 끊긴 눈이 큰 비구승을 쏙 빼닮은 딱따구리가 또르르 오색 목탁을 돌계단에 던진다.